아니 저거를 아, 들고 와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이거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될 수 있는데 이거 괜히 영상 가지고 있다가 공안에서 잡혔을 때 그렇죠. 빌미가 될까봐 오히려 안 찍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보시면은 화면은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부로서 이 내용들을 확보를 했어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그쪽이 지금 스페인 대사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들을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상이 그렇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또 그리고 저는 이걸 찍고 그 다음 날은 저는 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스페인 대사관으로 인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찍기 시작한 거죠. 이 영상을 찍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중국이 함구했을 때, 은폐했을 때 이 영상 공개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런 일이. 우리 이런 사건이 있었고 전날, 거사 전날에 우리가 이 영상 찍었다라고 국제사회에 터트릴 수 있었던 증거 영상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어린 꼬마 아이들도 있었고 고아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돼서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찍는 편이 안전하다.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고 소리 소문 없이 북송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거죠. 안도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거사의 성공을 위한 세 번째 작전. 이전까지 한 번도 시도가 된 적 없었던 탈북 루트죠. 대사관이 목표였습니다. 저기가 바로 주중 스페인 대사관입니다. 자, 지금 저 주중 스페인 대사관인데 베이징 산리톤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 외교관 공관, 대사관 공관은 치외 법관 지역이에요. 국제법상 이제 그 나라의 영토로 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치외 법관이 등장하는 것이 거의 100년 만에 나왔어요. 처음 등장한 거는 아시다시피 1896년에 고종 임금이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가지고 1년 동안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치외 법관 지역이니까 아관파천이죠. 거의 100년 만에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길수 가족이 이제 유엔 고등 판무관실 거기로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이 난민 신청을 한 케이스가 처음인데, 물론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획 탈북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한 건 맞지만 처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들을 하셨을까 진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들이 전날 더 긴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원래 이들이 처음으로 목표했던 곳은 그 스페인 대사관이 아니었거든요. 독일 대사관이었어요. 갑자기 이날 들어와가지고 장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철두철미한 분들인 줄 알았더니 비행기 변경을 당하죠. 거사 전날에 네. 대사관 국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도희훈 선생님이 이걸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거사 전날 독일에서 스페인 대상으로 갑자기 바꾼 거니까 이건 계획이 없었던 계획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공항에 딱 가서 독일 표를 끊으려고 끊었는데 스페인 표를 끊는 상황이에요. 뭐지? 무슨 일이 있었냐. 거사 전날 갑자기 독일 대사관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전날에 네. 독일 대사관 앞을 지키는 중국의 공안 병력이 하나 둘씩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 대사관에. 게다가 어라? 하고 있었는데 독일 대사관의 담장이 또 높은 편이었어요. 자 그러면 독일 대사관 앞을 지키는 공안들을 어찌어찌 제압하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담장을 넘다가 못 넘고 떨어지고 애들도 있는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라고 눈을 돌려보니까 대사관 거리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는데 스페인 대사관은 보니까 스페인 대사관 앞을 지키는 중국 공안도 한산해요. 병력도 적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EU 의장 국가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EU의 의장 국가가 스페인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들이대면서 난민 신청 요구를 했을 때 의장 국가인데 체면이 있지.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 못할 것이라는 아마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변경이 됩니다.